난 근데 이 게임 하면서 항상 직업 이렇게 할 때 있잖아.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직업 왜 이렇게 내려치냐. 아니 수바 내가 재밌는데 이제 이 캐릭은 재밌으면 안 돼. 네가 뭔데 막상 해보면 계속 해봐 재미없을걸. 해봐 이 새끼 방송각 잡네 막 이거야. 직업 내려치기가 아니라 내리쳐진 직업을 이야기. 저 이 악물고 그냥. 이 직업은 말이죠 님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개똥 캐릭입니다.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. 직업 내려치기 적당히 하세요. 팩트인데요. 그래서 대원이 쌤? 아니죠? 약하죠? 팩트죠? 없는 것보다 이런 사람은 말을 안 한다고요? 긁긴 하나 하긴 한.. 어? 방에 불이 켜졌는데 왔나? 잠깐만요. 커신인가? 저기 무서운데? 그거야? 자 이거 내 선물이야. 아 나 진짜 이씨 아 이거 돈 주고 샀어요? 당연하지 누가 공짜로 줘? 얘 뭐 감귤이야? 어 제주 감귤. 넌 거기서 호갱 당했구나. 아니야 물어봐 이거 위반한 거야 이거. 빨리 써봐 자기야 봐봐. 나 와이프가 제주도로 가서 제주 감귤 모자와 제주 마음 샌들을 사왔는데 제주 감귤 모자래요. 이걸 이걸 어 이거를 왜 사? 이런 걸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었구나. 어 이거 뭐냐 이거? 이거랑 제주도 사시는 분 있나요? 제주 마음 샌드래요 이게. 안에는 이렇게 생겼네요? 근데 약간 내 와이프 취향 약간 왜 항상 이런 사진만 주지? 아 이런 모자만? 아 뿡뿡이 모자 아닙니다. 제주 감귤 모자예요. 뿡뿡이 모자라니요. 자 일단은 3월 12일에 니나부석 대헌 어머니께서 50만 골 지원해 주셨습니다. 50만 골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걸로 오늘 세팅 들어갈 거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서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들어가 보자. 이게 사이클은 뭐 크게 없다고? 그러면은 강무대원은 샷건을 얼마나 제대로 쿨타임을 놀리지 않고 박느냐가 DPS야? 강무 누구 거 보고 하면 되지? 대원을 존이니 에스더 존이나브 강무 1인 사람 거 보고 해야 된다고? 아 그러면은 데빌 헌터. 데빌 헌터 어딨냐? 헌터 야 97돌이어도 강무는 1 쓰는 게 좋아요? 아 97돌이 없어도 돼? 가성비 캐릭이야? 아니 잠깐만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치적이 몇 나오는데 이게 뭐야? 100이네?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신속 베이스를 하나 가버린다고 스탯을 좀 빼버리고 신속을 갔을 때 이점이 뭐야? 그냥 쿨? 쿨하고 조금 편의성? 근데 치적 시너지 한 명 더 있는 거 생각해서 빼고 갈까? 에이 그 특치 가자 그냥 메타 가자 그냥. 아드 9에 저만 6 이거 저번에 세팅해놨지. 그러면은 이거 그때 품백 했을 때도 이거 존나 싸지 않았나? 승이기 무기 품질 몇이야? 아 이거 가오 살려줘야 되겠는데? 얼마냐? 궁금쓰다. 와 야 아 야 품백 가자. 어 가도 되겠다 깔끔하게. 그러면 일단 원예 저기 아 강무 어, 나도 이거 할 수 있다 이제. 후! 자 이제 스킬 그런가 보네. 나추 던지고 스킬 두 개 유탄 던지고 스킬 두 개 그냥 이건가 본데. 일단 심판의 날, 탄띠 부착, 드래곤 브레스, 작별 인사. 와 이름만 보면 수반 뭐 근사가 어느 정도로 붙어 스쳐야 되는 거야 이거. 던지고 어 야 잠깐만 얘가 밀려나 버리는구나. 아 이게 그래서 취향이라고. 아 근데 피면이 꿀이긴 한데 아니 근데 막탄은 쳐야 될 거 아니요. 안 누르고 있으면 안 밀려나. 그래? 안 눌러도 나간다니까. 아 알았어요 기다려봐. 왜 이 새끼도 총을 쏘는데 뭐 여기 뭐 뒤꿈치에 굽 하나 박아놓으면 안 되냐. 왜 뒤로 밀리는 거야 도대체. 아니 근데 이거 샷건 연사 좀 바꿔놓을게요. 이거 왜냐면은 이거 내가 좀 스킬 누를 때 막 이렇게 연타하는 습관이 있거든. 이거 좀 바꿔놓긴 해야겠다. 이거 사가타카실 땅랩 비스무리한 분들 모십니다. 자 먼저 오신 분 갈게요. 잠깐만 저 창술 몇 랩이야. 어 좀 강력하구만. 엘릭서 목표 강투.
갑시다. 공이 속 안 먹고 왔다. 선생님들 밥 좀 먹고 와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허수 안 쳐봤습니다. 근데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무대원의 길을 걷게 되다니. 강무대원 화속성 스킬 있습니까? 심판의 날이 뭐였지? 그냥 화속 좀 까주세요. 앞에 이씨. 와 근데 세긴 세다. 재미는 있네. 근데 막 억지로 스탠스를 빨리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킬이 꼬여버린다잉. 그냥 주제를 알고 좀 천천히 돌려야 되는데. 자 여기는 한번 이동하죠. 에이 백을 무의식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약간 머릿속에 건슬이 있어서 그런가? 왜 계속 타제 포지셔닝으로 가지? 아씨 이거 48포 강트는 좀 딜을 너무 못했는데? 기다려봐 이 관문에 제대로 좀 해보자. 아 각성기는 이각해야 돼? 여기는 스킬 뭐뭐 갈기면 되지? 그냥 샷건만 연사하면 되나? 샷건 들고 걸어다니면 해쌤들한테 뺨따고 맞습니다 선생님. 어? 이거 그냥 하자. 나 연습이나 좀 할게요. 오 졸라 재밌긴 하네. 묘한 타격감이라는 게 좀 있네요. 야 얘가 인파보다 타격감이 있는 것 같은데 기부 탓인가? 계속 페일이 뜨네. 또 페일. 또 페일. 혹성군 데드가이에 이은 혹성군 페일가이인가? 어? 고맙습니다. 어? 고맙습니다. 얘도 연습 좀 많이 해야겠다. 근데 근사가 그냥 진짜 몹에 완전 비벼야 되네. 졸라 어이가 없네. 이건 조금 널널하게 해줘도 될 것 같은데. 거리 조금만 벌려도 데미지 이꼴라네. 우와 맛있긴 하네. 재밌다잉. 아까 샷건의 지배자? 도도도도 치는 거. 야 저거 타격감 약간 거의 난타급인데? 그리고 막 스왑하면서 이동기 쓰니까 좋네. 좀 뭔가 프로게이머 된 듯한 느낌임. 재미있어 보이죠? 세 보이죠? 제발 한 번만 해서 맛봐주세요. 제발 아니야 하지마. 아니야 와서 인구수 늘려주세요. 아니요 이 암흑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. 난 근데 이 게임 하면서 항상 직업 이렇게 할 때 있잖아. 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직업 왜 이렇게 내려치냐? 아니 수바 내가 재밌는데 이제 이 캐릭은 재밌으면 안 돼! 네가 뭔데! 막상 해보면 계속 해봐 재미없을걸? 해봐! 이 새끼 방송각 잡네! 막 이거야? 직업 내려치기가 아니라 내리쳐진 직업을 이야기. 저 이양 물고 그냥. 이 직업은 말이죠 님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개똥 캐릭입니다.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. 직업 내려치기 적당히 하세요. 팩트인데요? 그래서 대원이 쌤? 아니죠? 약하죠? 팩트죠? 아! 죄송합니다. 샷건 들고 약 2.5초 움직였습니다. 굿. 재밌네. 오 맛있는데. 아이 좀 딜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좀 플레이를 봐라 님들. 야 회심도 안 떠있고 상인은 폭발물 전문가예요 지금. 초월도 개 중망한 캐릭을 갖다가 여기서 뭐 딜이 어쩌니. 재미로 보세요. 아까 전에 화낼 때 뭔가 디리언 같았어요. 뭐야? 야 이거는 방금 걔 억지 아님? 제가 칼 찌른다고 몸이 앞으로 가버림. 포기 못해! 포기! 좋아요? 야 이거 조니님은 혼자 무슨 싸움을 하고 있었냐?
또! 재밌다. 재밌네. 감사합니다. 연습 좀 하면 조금 멋있는 그림 좀 나오겠네. 연습 좀 하면. 야, 괜찮네요? 야, 이거 첫날 치고 나쁘다 아니야? 일단은 내 스스로를 피드백 하자면은 백집은 좀 많이 늘려야 되고요. 아니 이게 약간 이게 뭔 맛이지? 호도도독 미는 뭐 그런 맛이 있단 말이야. 근데 이거 근사는 좀 패치 좀 해야겠다. 내가 해보니까 느껴진다. 이거 근사는 뭔가 딜고점을 넘기 위한 어떤 그 바리케이트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쁜데? 그냥 불쾌해 그냥. 내가 봤을 때 그냥 백 잡는 것만 해도 상위 딜러랑 하위 딜러랑 나눌 만한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굳이 뭐 근사까지 넣어놔서 캐릭터를 이렇게 막아놔야 되나 싶다. 약간 이 캐릭 하면서 느낀 게 지금 숙련이 안 돼서 그러겠지만 던전 들어가서 딱 몬스터한테 딜러 올 때 나와의 싸움을 해. 그러니까 내가 몬스터한테 딜러 넣는 게 아니라 수바 나는 나를 이겨야 된다 하면서 약간 좀 이런 느낌인데?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? 그지? 나만 그런 거 아니지? 강무들이 원래 이런 느낌인가? 몹에 딜이 얼마 박히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. 그냥 무조건 백을 잡고 근사 다 넣어야 된다. 약간 이 나와의 싸움을 하는 느낌인데? 아, 약 파는 건 아닙니다. 나는 일단 재밌네요, 나는. 근데 해보니까 재밌네요. 아니, 진짜, 재미는 확실히 있다, 진짜.